사단법인 포천 미래포럼은 지난 13일 포천신문사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산업을 위한 자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담회는 좌장인 허운대진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각계의 전문가 8명이 참석해 먹거리 생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을 위한 비전과 실천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래포럼은 이날 좌담회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용어를 대신해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먹거리 생산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먹거리 생산산업이 그동안에는 FTA라든가 또 농가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라든가 수입품의 문제라든가 수입농산물의 문제라든가 또는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사회 진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매우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먹거리 생산산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붙인다고 하는 그 문제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포천 먹거리 생산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과 비전 설정이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이제 각자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농축산업이 상당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전문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도 포천시가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구조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이와 따라가는 뭐 이런 너무 첫번째 입적인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소외받는 농축산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시민들 의식이나 이런 게 좀 절실하다는 생산자 입장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괴산군 같은 데서는 유기농 엑스포를 유치한다든지 이래서 경쟁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유기농 관련 그런 행사들을, 세계적인 행사들을 유치해서 그 지역의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천시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하나에도 사업이고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 몇 번씩 가격 폭락이 돼요. 근데 가격이 급등됐을 때는 물가 상승의 주범이 그 농산물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다 이게 신문 그 매스컴에서 먼저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불만이고요. 요즘에는 지금 가격 하락이 돼서 농민들이 진짜 임금도 못 주고 있을 정도인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외부에서 타지역에서 70% 이상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서 포천으로 오겠습니다. 단지 포천의 그 현지 주민들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시민 사회에서도 많은 그런 그 홍보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서 어떤 문제가 뭐 환경법이라든가 뭐 자원산 축산 쪽에는 비가용 시설이 안 되는 곳에 동물이 나가 있는 것은 무조건 이건 다 불법이고 위반 사항이 다 이렇습니다. 모든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개에 걸면 기걸인 게 축산법이고 환경법이고 축산하는 사람들의 그 진짜 아픈 그 시련들인데요. 일단 룰도 있어야 될 거고 규약도 있고 규제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소비자나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농약, 전농약 무슨 뭐 유기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그런 문제를 먼저 어떤 데이터화돼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 유기농의 기준이 어떤 거고 시험의 기준이 어떤 거다. 이게 먼저 설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게 우선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